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4페이지 기초구조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구조. 뭐, 기초구조 파트는, 기초라는 것은 사실 이것을 기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부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축물의 이런 하중을 배웠죠. 그런 하중을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해주는 땅속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기초 상식적으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뭐 독립 기초의 예가 되는데. 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그러면 사람은 다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밑에, 이제 하부에 이렇게 커지게 되죠. 우리도 발바닥이 커지는 것처럼 기초도 하부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기초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초판 또는 기초 슬래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에 해당이 되죠. 이것이 기초판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가 포의 개념이 되는데. 자, 이 여기에서 이제 기초보, 기초를 상호 연결해 주는 보를 우리가 기초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보, 기초를 상호 연결해 주죠. 그래서 이제 기초보라고도 하고 땅 속에 있다 해서 지중보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초판을 기준으로 해서 밑면 아래에 보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기초판의 밑면 아래에 이것을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해요. 밑에 치는 콘크리트라고 해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 원래 지정이라는 것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이제 잡석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잡석. 잡석. 그래서 잡석은 막 생긴 돌을 우리가 잡석이라고 합니다. 또는 호박돌이라고도 하죠. 호박돌. 머리통 크기 돌을 호박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박돌. 그리고 말뚝을 박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말뚝을 이렇게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뚝을 박으면, 말뚝 지정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말뚝 지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정의 경계면은 바로 기초판 밑면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하부 부분이 바로 지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정. 지정이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이 독립 기초 형태의 그림을 본 것입니다. 독립 기초 형태. 그러면 보통 독립 기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줄기초의 형태를 하나 더 그려드리면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줄기초 연속 기초는 어떤 경우에 된가면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줄기초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줄기초 형태, 연속기초 형태로 많이 갑니다. 조적조건물. 그래서 이 줄기초 형태는 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에, 방과 방 사이 벽이 있죠. 벽 밑에 이것이 연속적으로 기초가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줄기처형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초판이고 이게 기초부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판 하부에 여기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는 것이고,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여기 이렇게 하는 거고, 밑에 이제 잡석 지정해서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 방과 방 사이 벽 하부에 이 기초가 연속적으로 쭉 줄지어서 갑니다. 이 기초 형태, 이것을 연속 기초, 줄기초 형태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연속 기초, 줄기초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자, 이 벽을 이렇게 쌓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벽의 하부에 기초가 연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속 기초, 줄기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페이지, 35페이지 기초의 분류. 그러면 이것이 기초판이죠. 자, 얘도 기초판이었죠. 기초판. 기초판이 있고 밑에가 지정이죠. 밑에가 지정.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서 기초를 분류할 수도 있고, 지정 형식에서 기초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시험에 여기에서 뭐 자주 언급해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뭐 기초판 형식에서 분류하면 이 기초판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때 우리가 기초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기초,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것을 독립 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에 기초가 받친 걸 복합 기초라고 하죠. 그리고 연속 기초. 연속 기초는 조직조의 기초와 같이 그래서 벽이나 이런 이 벽을 받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벽. 벽을 받치거나 아니면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를 연속 기초, 줄기초라고 하고 그다음에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온통 기초. 이것을 전면 기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개념을 자주 시험을 언급을 하는 게 개념을. 그래서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으면 독립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에서 자기 혼자 나가면 독립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거. 복합 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 거. 연속 기초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입니다. 연속해서 간다. 그래서 줄이다, 그 줄기초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온통, 전체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온통 기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페이지 36페이지 상단에 주광 나오죠? 기둥의 응력을 기초에 전달한 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각이라 하는데, 자, 주각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이죠. 여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주각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뭐 공법 이런 거 외우시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자 나중에 기본 강의에 가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2페이지에서 지반 조사와 관련돼서 자 지반 조사하고 관련돼서 보시면. 이제 지중 응력 분포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죠. 그러면
지중응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중응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 기초가 있었잖아요. 자, 기초가 있으면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됩니다. 상부에 건물의 무게가 하중이 작용되겠죠? 그러면 땅 속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밑에서 힘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지중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기를 지중응력이라고 하는데, 지중응력 그 분포가, 자, 가상흙에서는 이렇게, 이론상은 이렇게 같을 수가 있지만, 실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질 지반이다, 점토 지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실 거, 지중응력은, 자, 땅 속에서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지중응력이라고 하고,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지중응력 때문에 기초판 밑면과 맞닿는 압력이 생기겠죠? 뭐, 접지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니면 거기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맞다는 압력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표에 보시면 안밀 속도 나오죠? 원래 안밀이라는 것은 이걸 안밀이라 해요. 보통 흙에는, 땅 속의 흙에는, 흙만 있는 게 아니죠. 흙 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흙 사이에 무엇이 있다? 강극수가 있습니다. 강극. 이 공간에 물이 있겠죠. 강극수가 있습니다. 강극수가 있는데, 그러면 집안에다가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제하를 하게 되면, 제하라는 것은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라 합니다. 하중을 가하는 것은 그것을 제하라고 하면, 제하를 하면 강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이 흙이 압축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흙이 압축이 되겠죠? 강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얘가 빠져나가면서 압축이 되죠. 이 흙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흙이 압축이 되겠죠. 그것을 안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눌러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이 안밀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귤을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들 몸무게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된다? 물이 접이 쫙 빠져나가서 압축되겠죠. 그게 안밀 개념이네. 안밀. 그래서 안밀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수성 나오죠. 투수성, 투수 개수, 물 빠짐성이죠. 그러면 개수란 것은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투수성, 물빠짐성을 나타낸 게. 그럼, 뭐, 사질이란 것은, 사질은 모래를 의미합니다. 사질은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를 사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래는 투수, 물빠짐성이 좋은 지반이죠. 그런데 점토는 물빠짐성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내부 마찰각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부 마찰각은 흙 입자입니다.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민비. 예민비라는 것은 흙의 익임, 흐트러짐에서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낸 것을 예민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예민비는, 이것을 예민비라고 합니다. 분자에다가 불결한 시료의 강도를 둡니다. 그리고 분모에다가 결한 시료의 강도를 둬서 나타내는 것이 예민비입니다. 그럼 시료라는 것은
시험에 제공되는 흙의 재료를 시료라까죠? 시험에 제공되는 흙의 재료죠. 흙의 재료를 갖다가 시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료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답니다. 불교란 시료가 있고, 불교란 시료하고 교란 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란 시료는 흐트러진 시료고요. 안이 불자 쓴 거예요. 안 흐트러졌다. 교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란 시료의 개념은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가 그럼 자연 퇴적 상태, 퇴적된 데서는 안 흐트러졌죠. 그 시료를 불교란 시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그러면 흙이 흐트러지면 원래 흐트러지지 않을 때보다 얼마나 약해지는가 정도를 나타낸 비는 예민비를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민비. 그리고 불교란 시료 계로 나오죠. 불교란 시료가 자연 퇴적 상태의 시료입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한 상태의 시료를 불교란 시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액상화 현상이 나오죠. 액상화 현상은 뭐 유동화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액상화. 액상화는 유동화. 액상화 유동화. 보통 액상화 유동화 현상 흙은 사실상 고체잖아요. 고체 있는 흙이. 지진과 같은 진동이 주어지면 이때 흙의 전단 저항력이 상실되면서 흙이 액체처럼, 그래서 지반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이, 그래서 액상화라케. 액상화가 되게 흙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 용어적인 측면을 봐두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44페이지 지반 조사 방법이 나옵니다. 짚어보기라는 것은 이렇게 탐사봉이나 쇠막대가 꾹꾹 찔러서 인간의 감각으로 짚어보기죠. 시험판에 직접 파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링이라는 것은 지반에 구멍을 뚫는 걸 보링이라고 칭한대, 보링. 그래서 보링은 기계의 보링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링은 지반에 구멍을 뚫는 걸 보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링 또는 천공이란 용어를 씁니다. 천공. 천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반에 구멍을 뚫는 것을 보링 또는 천공이라 합니다. 천공.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간입 시험. 이것이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표준 간입 시험은 지반에 보링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현재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이제 그 지반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해서 표준 상태에서 때려 박아가지고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우리가 그 지반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은 잘 모르시면 저거 생각하면 돼요. 지반에다 말뚝 박는 거 생각하면 돼요. 말뚝을 박을 때, 저거죠. 여러분들이 지반이 단단하면 말뚝을 때려 박으면 많이 때려 박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박아야지 말뚝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반이 연한 지반이에요. 무른 지반입니다. 그러면 적게 박아도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뻘과 같은 연약 지반에는 말뚝하고 쑥잘 들어가겠죠. 한번 탁 때려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못 박기 생각하면 되죠. 콘크리트에 못 박는 것보다는 나무에 못 박는 게 쉽죠. 그래서 그 타격을 해가 지반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표준 간입 시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베인 테스트는 베인 시험입니다. 베인이 원래 날개예요. 날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십자형 날개를 때려박아서 회전시켜서 그 회전력으로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지내력 개념 나오죠? 지내력. 자, 지내력이란 것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지내력. 지내력이란 것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집안이 하중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것이 지내력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내력. 그러면 보통, 그래서 지내력은, 시험은 직접 지내력 시험하고 간접 지내력 시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런 거 권투할 때도 칠 게임에 앞서서 연습 시험 뛰죠. 그런 것 같이 그게 간접 지내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부동치마. 자, 이 부동치마는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거죠. 동자를 쓰는 경우 있고 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등. 그러면 보통 부동치마, 부등치마 두 가지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부동은 건축에서 자주 쓰는 용어고 부등은 토목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축물이 주가 되고 건축에서는. 그런데 토목은 땅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약간 용어가 다를 수 있는 부동치마 또는 부등치마. 자, 그러면 집안이 있을 집안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새로운 집안에다 건물을 새로 지면 건물의 하중 때문에 치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치마량이 이렇게 다르게 생길 수 있어요. 한쪽은 치마가 많이 되고 한쪽은 치마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치마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치마가 발생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건물에 변형이 생기잖아요. 이쪽으로가 늘어나요. 이쪽 방향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인장, 이쪽으로 압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장력이 발생하고 이렇다 보니까 건물의 강제 변형이 생겨요. 건물의 이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변형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지겠죠. 부동치마가 생기면 건물이 기울어지겠죠. 일단 첫째로 기울어집니다. 건물이 기울어지죠. 기울어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어지니까 기울어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건물의 변형이 생겨요. 그 변형으로 인해서 뭐 균열이나 이런 게 생기죠. 균열이 발생하고 마감재가 떨어지는 탈락되는 뭐 박락 또는 탈락이라고 하죠. 마감재 이런 박락이나 또는 이런 탈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물이 있으면 이 방수 누수가 되죠. 방수가 안 되는 게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발생이죠. 누수 현상이 발생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한 건물의 붕괴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치마 또는 부등치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은 제대로 지어야 되죠. 부동치마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뭐 지하철 공사를 하거나 대규모 건물을 이제 만들 때 이런 치마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동치마, 부등치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지하철이나 대규모 공사하다 보니까 뭐 인도나 도로에마다 치마가 생겨 막 이제 싱크홀도 생기고 막 내려앉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도로 출근하시다가 출근하시는 게 아니고 저기 있죠. 염라대 앞으로 직접 가시는 분도 있고 다쳐서 병원에
하시는 분도 있죠. 싹 내려가서 그런 경우 있죠. 이것이 바로 이런 부동치마 현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앞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해준다? 그 52페이지 보면 지방계량이 나와요. 자, 지방계량이라는 것은 지방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동치마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지방을 계량해서 대책을 수립해 놓으면 이런 부동치마 이런 것이 잘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방 계량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지방 계량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2페이지 보면 이번에 샌드 드레인 공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는 것은 샌드 드레인, 원래 드레인은 배수 아닙니까? 자, 샌드 드레인은 자 어떻게 하는 공법인가 하면 집안에 물을 빼줌으로써 자 점토 집안입니다. 자, 점토 집안에 점토 집안은 투수성, 물빠짐성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천공을 해가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래팔, 모래 기둥을 만들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 모래 기둥 또는 모래 파일이라고 모래 말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모래 기둥을 형성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하중을 가합니다. 지하를 가해요. 지하를 가합니다. 하중을 가합니다.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이 주변 물이 내부로 스며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스며들어올 거다. 물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오게 되면 지하를 가하고 하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요. 그래서 배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빼주겠다. 그래서 샌드데이는 연약 점토 지반에 탈수 물을 빼는데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물을 빼는 공법을 탈수 공법을 샌드 드레인 공법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제3절 지정 나오죠. 자, 지정이란 것은 간단히거든.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보통 지정하고 말뚝 지정이네 다 이것은 저겁니다. 전부 다 무엇을 기준 잡았는가 하면요. 재료입니다. 재료가 무엇이냐. 모래로 다져주면 모래 지정이고 잡석, 막 생긴 돌, 호박돌로 다져주면 잡석 지정이고 그리고 자갈로 다져주면 자갈 지정. 전부 다 재료입니다. 긴 주춧돌이야. 보통 우리 주춧돌이라고 표현하죠. 옛날에 한옥 같은데 기둥 밑에 있는 이쪽 돌을 우리가 주춧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밑창, 기초판 밑면에 치는 공, 밑창, 콘크리트 재료입니다. 재료상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55페이지 말뚝 지정, 쉽게 말뚝을 박은 것이 말뚝 지정 아닙니까? 재료상 이것을 규정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역학상 힘의 전달상 지지 말뚝. 자, 지지 말뚝이라는 것은 말뚝을 박았을 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있는데 자, 견고한 단단한 지반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지반이 있는데 말뚝의 끝이 견고한 지반에 지지가 돼야 돼요. 단단한 지반에. 그럼 이제 이것이
말뚝이 그 지지가 돼서 말뚝 기둥처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연약지, 여기서까지가 연약층이고, 연약 지방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경관, 안방 같은 단단한 지방이죠? 경관 지방이에요. 직접 지지가 돼서 하는 것이 이게 지지 말뚝 개념입니다. 근데 연약층이 깊다는 겁니다. 연약층이 깊으면, 자, 기초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연약층이 너무 깊어요. 그럼 말뚝이 안 자리에 간다는 거죠. 연약 지방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연약층이 그럴 경우는 말뚝을 박을 때 말뚝의 표면에 마찰력, 말뚝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 그럼 이것은 마찰 말뚝 개념에 이 말뚝은 마찰 말뚝이고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한 것을 마찰 말뚝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지 말뚝 개념. 말뚝의 끝이 경관, 단단한 지방에 지지가 돼서 기둥처럼 하중을 전달한 말뚝은 지지 말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 옹벽이 나오죠. 옹벽은 탑을 받는 벽이 옹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사면이나 이런 부분이 자 보통 어딥니까? 우기나 해빙기에 붕괴되면 위험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벽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옹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옹벽은 뭐 최근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험 내면서부터 옹벽이 조금 냈었거든요. 그럼 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옹벽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낸 거고요. 최근에는 흐름상 옹벽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파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초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